네모 공인데요. 들고 잡아당기면 동그란 공이 돼요. 다시 펴볼게요. 짠! 네모 공인데요. 옆에를 잡고 딱 누르기만 하며 귀여워요. 공 다시 이렇게 늘려서 펴주고 이렇게 힘을 주면 저절로 모아져요. 공이 만들어져요. 두 개. 자, 만들어 볼게요. 이모! 방구 이모! 일반 색종이 6장으로 접을 수 있고요. 세 가지 색상 두 장, 두 장, 두 장, 6장으로 접어 볼게요. 세 가지 색. 우선 색종이를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모 모양이라서 네모 접기예요.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여기를 가위로 잘라서 두 장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위로 자르기 전에 우선 다 접을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 한번 펴서 가위로 자르고 흰색이 보이게 해서 네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 6장을 다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6장을 다 반으로 접었으면 가위로 자를게요. 가위로 반을 잘라주세요. 가위 할 때 손 조심히 하세요. 6장을 다 반으로 잘라주세요. 빨간색도 반, 다 반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4장, 4장, 4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가위로 한번 잘라야 되는데요. 다른 종이를 다 우선 잠시 두고 길쭉한 거 색종이의 반 흰색이 보이게 한 다음에 4.5cm를 잘라서 버릴 거예요. 자에 4.5cm 5cm의 표시를 하고 4.5 밑에도 4.5의 표시를 하고 선을 그어서 4.5cm를 잘라서 버릴 거예요. 이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가위로 잘라서 버릴게요. 그러면 이만한 색종이로 접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 잘라놓은 거를 여러 장 합쳐서 위에다 이렇게 잘 대고
4.5cm 부분을 다 잘라서 버릴게요. 버리고 또 오렌지색, 오렌지색을 가지런히 한 다음에 옆에 있는 4.5cm를 잘라서 버릴게요. 버리고 노란색 가지런히 잘 모아가지고 필요 없는 4.5cm를 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내장, 내장, 내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세 가지 색.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반으로 한번 접어주고요. 펴서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기축한 네모, 여기도 접었으면 위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을게요. 다 펴주세요. 펴서 이제 여기 끝이랑 이렇게 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랑 끝이랑 해가지고 세모를 접어주세요. 여기 끝을 살짝 이렇게 접어두고 뾰족하게 또 반대편 이쪽도 끝에를 뾰족하게 이렇게 접어주고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펴주세요. 이쪽을 접었으면 또 이쪽도 똑같이 접을게요. 뾰족하게 접고 이쪽도 밑에 쪽도 뾰족하게 먼저 접고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서 펴주세요. X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가 중요해요. 이 밑에, 이 밑에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가서 세모를 한번 접어주고요. 중심, 세모, 꽃갈 삼각형. 그 다음에 이 네모 모양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네모로 해서 또 이쪽 밑에가 중요해요. 이거를 또 중심으로 똑같이, 조금 전이랑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 이렇게 가로로 선이 하나 있어요. 위쪽에도 있고. 그 접혀져 있는 선 그대로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이 위쪽도 여기 접혀져 있는 선이 있어요. 접혀져 있는 선 그대로 이렇게 위로. 이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조금만 접으면 다 접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위에 거를 우선 잠깐 다시 펴서 이 부분, 이 부분에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얘가 지금 밑에 있고 이쪽 부분이 위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얘를 먼저 밑으로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이 뾰족한 부분은 이 뾰족한 부분은 여기 위에 오렌지색이랑 이렇게 딱 맞게 뾰족한 부분이 이 오렌지색이랑 맞게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여유가 남아요. 그걸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 비스듬한 이 대각선 부분에 일치를 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흰색이 네모나게 딱 보여요. 이 부분만 이렇게 만들면 이제 거의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닫아가지고 이렇게 돌려볼게요. 돌리면 이쪽 또 해야 돼요. 위에를 잠깐 또 펴두고 여기도 펴두고 피고 여기를 이쁘게 정리를 해야 해요. 이게 먼저 밑에 있고 이쪽이 위에 있잖아요. 열어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쪽을 먼저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제 옆에 있었던 대로 접고 이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 오렌지 여기 선이랑 딱 맞게 뾰족한 부분을 글로 가져간 다음에 여기 대각선에 딱 일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 흰색 네모가 이렇게 네모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어느 상태에 있었던 대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거의 다 완성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볼게요. 여기 X표로 이렇게 X표 접힌 선이 있어요. 그거를 진하게 접어주면 거의 다 접었어요.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 X표가 하나 있고 또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하나 접어볼게요. 여기 끝 여기 끝에 접힌 선 X표를 진하게 접고 진하게 접으면 네모 모양 밑에가 네모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건 접힌 선만 접으려고 접은 거고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X표도 또 진하게 여기 접힌 선 그대로 진하게 또 한 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거는 무슨 입술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입술 이렇게 입술 모양 이 입술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접었으면 양 끝에만 접어주면 이제 완성이에요. 어떻게 접냐면 입술 모양에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이 부분에 맞춰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살짝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입술 모양을 다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돌리면 여기 또 똑같이 이 대각선 부분에 또 똑같이 조금 전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위에도 접고 아래도 접고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위로 올라갔고 이건 밑으로 내려왔고 입술에서 입술 끝이 위로 올라갔고 밑으로 내려왔고 이거 똑같이 동일하게 다 접으면 돼요.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고 반 공책처럼 반으로 접는 거예요. 펴가지고 가로로 한번 접고 길쭉한 네모
펴가지고 중심에 맞춰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반씩 접을 거예요. 아래 길쭉한 네모 하나, 그다음에 돌려서 또 이쪽에도 중심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 펴서 그 다음은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랑 한번 접고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랑 또 한번 접어서 X표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빼쪽하게 이쪽 이쪽도 빼쪽하게 가운데 접고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어야 되죠. 이쪽을 빼쪽하게 먼저 접고 빼쪽하게 이쪽 끝도 빼쪽하게 가운데 접고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이 끝이 중요한 거예요. 이 끝을 중심으로 가져가서 꽃갈 삼각형, 그 다음에 돌려가지고 이쪽도 돌려서 이렇게 네모를 돌려서 이 오른쪽 끝부분, 이게 중요해요. 중심에다가 꽃갈 삼각형, 그 다음에 이 밑에 한 칸 접고 이 위에 한 칸 접고 밑에 한 칸 접힌 선 그대로 접고 위에 한 칸 접힌 선 그대로 접고 이 모양이 나왔으면 이 부분을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랑 우선 펴서 얘가 밑으로 갈고 이쪽이 위로 있는데 방향을 바꿔서 얘를 열고 얘도 열어서 이쪽을 먼저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여기 접으면서 여기 이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이 오렌지 선이랑 딱 일치를 시키면서 여기 여유분을 이 여유분 당겨서 끝으로 당겨서 여기 비스듬한 곳에 일치를 시키면 돼요. 일치 비스듬한 곳에 그때 이 흰색은 네모 모양이 이렇게 네모가 보여요. 완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려서 또 이 부분 똑같은 이 부분 다시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 우선 펴고 이쪽도 다 펴고 이쪽이 아래로 가 있고 이쪽이 위로 가 있는데 펴서 순서를 바꿔서 얘를 먼저 접고 옆에를 접고 이 뾰족한 부분 여유 있는 부분은 이 흰색이 네모 모양으로 됐고 이 여유분을 끝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 대각선에 일치를 시키면 돼요. 그때 이 흰색 보이는 부분은 네모 모양이 이렇게 보여요. 네모 이쪽도 다시 원상태로 네모가 보이게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돌려서 보면 X표가 보이는데 그거를 진하게 한번 접어주세요. 그러면 네모 모양이 나오고요. 펴서 다른 방향도 또 진하게 X표를 접어주세요. 그럼 입술 모양이 나와요. 입술 모양이 중요해요. 입술 모양이 나왔으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이 부분 이 접힌 선에 일치를 시켜가지고 세모를 하나 접어주고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입술 모양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반대로 이렇게. 그럼 여기 또 이 대각선이랑 맞춰서 또 딱 일치를 시켜가지고 만나게 또 한번 접어주고 완성. 입술 모양을 보면 입술 상태에서 위로 되어 있고 아래로 되어 있고 완성. 요거를 조금 전에 잘라놓은 색종이를 다 접으면 돼요. 짝, 짠, 짠. 재밌어서 방구 유머도 계속 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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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를 다 만들었으면 결합을 시켜볼게요. 빨, 주, 노, 빨, 주, 노 이런 순서로 할게요. 우선 입술 모양, 입술 모양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입술 모양을 이렇게 세로로 해보면 위에, 밑에 이렇게 있고 이 부분, 위에 부분, 여기 이거 이 부분 생각하지 말고 세모가 두 개 붙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어요. 다음 색상 입술 모양,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들고 위아래는 생각하지 말고 위에 바로 밑에 보면 세모가 두 개 있고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빨주노, 빨주노니까 빨간색을 맨 위에 끝에를 이 다이아몬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접힌 선 여기를 잘 맞춰서 딱 넣어주세요. 빨간색 넣었으면 다음은 주황색을 넣을 거예요. 빨간색 넣었으니까 주황색을 넣을 거예요. 노란색 입술 모양 잡고 위에 거 빼고 밑에 세모가 두 개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어요. 그 사이에 오렌지색 주황색을 다이아몬드 모양에 껴주세요. 끼면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세 개가 이제 마지막으로 노란색을 빨간색에다가 끼우면 돼요. 노란색 이 부분을 여기다가 빨간색에다 낄 건데 그냥 끼우면 안 껴져요. 이게 이렇게 각이지게 뾰족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야지만 이거 지금 위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상태거든요. 안으로 이렇게 이거를 연결해주면 돼요. 완성. 다시 해볼게요. 빨간색 입술 모양 위에 거 말고 세모 합쳐져서 다이아몬드 모양. 빨주노 순서니까 입술 모양 잡고 위에 거 말고 세모 합쳐진 다이아몬드 모양. 빨주노 순서니까 빨간색 끝에 부분을 주황색 다이아몬드 모양에다가 끼울게요. 끼울 때 이렇게 선을 딱 맞춰가지고 딱 끼우는 거예요. 빨주노 노란색 입술 모양 끝에 말고 세모가 두 개가 붙어서 다이아몬드 모양 있는 이 부분에 빨간색 넣었으니까 이제 주황색을 이렇게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딱 맞춰서 끼고 이거 노란색 이 부분을 이제 빨간색에다 낄 건데 살짝 이렇게 끼고
살짝 끼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각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해야지만 들어가요. 이렇게 완성. 두 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입술 모양으로 두 개 잡고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빨간색 끝을 다이아몬드 모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딱 맞춰주고 그 다음에 빨간색 넣었으니까 이제 주황색을 넣을게요. 노란색 입술 모양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 끝을 빨간색에 딱 이렇게 살짝 꽂아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렇게 각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들어가요. 세 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네요. 입술 모양으로 잡고 빨간색 끼고 주황색을 노란색 다이아몬드 부분에다 끼고 노란색 끝부분을 빨간색 사이에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요.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네모나게 이렇게 뾰족하게 하면서 해야지 들어가요. 네 개가 만들어졌으면 네 개를 연결할게요. 이 끝. 네 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강, 주황, 노랑 잘 보면 접힌 선이 있어요. 가운데 다이아몬드 부분에 가운데를 이걸 피고 그 가운데 부분 접힌 선에 진하게 그 다음에 빨간색도 여기를 이렇게 다 펴서 여기 다이아몬드 부분의 가운데 접힌 선을 진하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 오렌지색도 다 펴가지고 이렇게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가운데 접힌 선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진하게 접어주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노란색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딱 집어주세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나만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네모로 각이 졌어요. 네모로 이렇게 각이 졌는데 잘 보면 이 노란색을 펴보세요. 펴고 여기 이 다이아몬드 사이에 가운데 접힌 선이 있어요. 그 접힌 선 그대로 여기 딱 반까지만 진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주고 빨간색도 이렇게 피면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가운데 접힌 선 그대로 진하게 접어주고 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 주황색도 이렇게 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사이에 가운데 접힌 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접힌 선을 진하게 접고 여기를 모아가지고 정리. 그럼 이렇게 세모로 보여요. 입체 세모. 나머지 두 개도 해주세요. 네 개를 다 만들었으면 연결을 할게요. 아무거나 하나를 잡고
빨강색 끝부분 또 다른 거 하나를 잡아서 빨간색이니까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에다 끼울게요. 이렇게 되게.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다이아몬드 모양에 끼워서 넣고 또 다른 거 아무거나 잡아서 노란색을 오렌지에 끼워가지고 마지막 오렌지는 빨간색에 끼워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네모나게 해야지만 들어가요. 들어갔으면 지금 연결된 이 세 개도 접힌 선을 진하게 접어줄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운데 접혀있던 선을 진하게 펴서 가운데 모아서 정리해주고 이 빨간색도 다이아몬드 모양 가운데 접힌 선이 있어요. 그거 진하게 접어주고 펴서 가운데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주고 노란색도 이 다이아몬드 모양 안에 가로로 선이 하나 있는데 진하게 그 다음에 가운데를 모아서 정리 연결됐네요. 하나만 연결하면 돼요. 우선 여기 나머지도 다 연결을 할까요? 이렇게 네모 공이 되게 모양이 이렇게 됐으니까 오렌지색을 빨간색 다이아몬드에 끼우고 새로운 거 노란색 이렇게 노랑노랑 오렌지 빨강을 노랑에 끼워가지고 끝에 있는 노란색을 주황색에 낄 건데 살짝 껴놓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을 만들어야지만 들어가요. 뾰족하게 이렇게 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연결한 이거 세 가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가운데 부분 진하게 다시 접고 펴서 이렇게 모아주고 여기도 오렌지색도 진하게 해서 펴서 가운데 정리해주고 빨간색도 가운데에 선이 있어요. 진하게 접어주고 펴서 가운데 이 부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 입체 세모가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연결만 하면 끝이네요. 이렇게 연결할게요. 빨간색을 노란색 다이아몬드에 끼고 오렌지색 노란색을 오렌지에 끼고 오렌지색에 빨간색 껴서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각을 만들어가지고 네모나게 각을 만들어야지만 들어가요. 네모나게 각을 만들어야지만 들어가요. 뾰족하게 빨, 주, 노 세 개가 연결이 됐으면 또 지금 방금 연결한 세 개 다이아몬드 모양 가운데 진하게 펴서 가운데 정리해주고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가운데 접힌 선 진하게 펴서 가운데 정리해주고 이 빨간색 접힌 선 진하게 접고 펴서 가운데 정리해주고 이제
여기만 연결하면 되네요. 빨간색 뾰족한 부분을 노란색 다이아몬드에 끼고, 노란색을 주황색 다이아몬드에 끼고, 끝에 있는 주황색을 빨간색에 살짝 끼워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렇게. 각을 만들면서 이렇게. 네모로 뾰족하게 각을 만들면서 껴주고,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지금 연결한 거를 가운데 다이아몬드 이 선 진하게 펴서 가운데 정리해주고, 이 노란색도 가운데 진하게 접어주고, 펴가지고 가운데 부분 이렇게 모아서 정리. 마지막이네요. 오렌지색 이 다이아몬드 부분 가운데 접힌 선 진하게 접어가지고 펴서 가운데 모아서 정리. 완성! 짠! 그래서 이렇게 네모로 잡고 노란색 이 부분 세로로 내려온 이 두 가지 똑같은 색을 이렇게 모으면 저절로 공이 모아져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노란색을 잡고 아무데나 잡고 다시 펴주세요. 네, 세로로 된 빨간색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눌러서 하면 모아져요. 공 다시 이렇게 늘려서 펴주고, 오렌지색 세로로 된 거 두 개를 양쪽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힘을 주면 저절로 모아져요. 공이 만들어져요. 귀엽다. 두 개. 여기까지 어려운 거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